대공원역 4번 출구. 오늘은 청계산, 부담산, 바라산, 백운산, 모락산 이렇게 강남에 있는 오산 연계 산행을 합니다. 네, 지금 출발합니다. 산달래가 폈고요. 네, 산으로 올라갑니다. 바른 등산 안내. 준비를 하고 출발합니다. 저거 연습해놔라고 다 가져갔고 차에 좀 찍어. 가대정도 모르는 거 가능하고 하고 계단 올라갑니다. 커피 봉사하는 곳인데 코로나 때문에 쉰다고 합니다. 현재 시간 10시 5분. 네, 드디어 해가 떴습니다. 후덥지근한 날씨 시작됐습니다. 매봉 아래 계단 깔딱입니다. 대공원역에서 2.5km 왔고요. 과천매봉 600m 남았습니다. 올라갑니다. 과천매봉 230m. 우리는 청계산 망경대 방향으로 갑니다. 날씨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예. 여름 날씨. 계속 가겠습니다. 대관 등산 안내도 현위치. 예. 예. 이수봉 국사봉으로 갑니다. 하우 고개까지. 예. 이수봉 깔딱 올라가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바람이 살짝 불어오고 있고요. 예. 청계산 현위치. 예. 이수봉으로 해서 국사봉 하우고개까지 갑니다. 첫날에 출발했다 시작했고 늦게 시작했고 못 만날 줄은 모르고 고맙습니다. 여름 날? 서울대공원. 서울대공원에 물 좀 막 물 좋네. 여기도 좋고 저쪽. 우리 암산대장님 산행 느낌 한마디 해주세요. 산행 느낌 한마디. 연연역은 산행이 최고지 뭐.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이수봉 아래 삼거리 지나고 헬기장 지나고 있습니다. 저 위에 이수봉이 있고요. 계속 갑니다. 이수봉 도착. 535m. 국사봉까지는 1500m. 남았습니다. 이수봉 좀 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도 돼요. 네, 이수봉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 앞에 보이는 국사봉으로 갑니다. 국사봉 도착. 현재 시간 11시 45분. 어디서 올라오시는 거 이쪽에서? 지금 청계산. 다음은 하우고개. 하우고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사봉 내려와서 청계산 맑은숲공원 쪽으로 하우고개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는 하우고개 100m 10분 들어갑니다. 하우고개 내려가는 길이고요. 하우고개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날벼 소리가 아주 정겨운 꽃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우고개 도착했고요. 한여름 깨끗 넘어가서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우고개 연결다리 생태 통로가 없어서 좀 아쉽지만 여하튼
다리를 건너옵니다. 9.5 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2시간 27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0.7 km 평균 속도 3.8 km 입니다. 흑사봉 2.5 km 해서 왔고요. 하우곡이 지나 발화산 1.6 km. 여기 올라와서 평평한 데서 밥을 먹고 출발하겠습니다. 평균 속도 3.5 km입니다. 좌회전으로 가서 갑니다. 무덤산 발화산 425m 도착. 하우곡에서 왔고요. 발화산으로 갑니다. 발화산 3800m 갑니다. 자, 여기는 제 4구간 대구노스 갈림길 능선. 발화산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온다던 비는 소식이 없고 한여름날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2.5 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3시간 22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3.1 km 평균 속도 3.6 km 입니다. 발화산 365 희망계단 365 계단 올라가겠습니다. 백로 오르막에선 쉬지 않는 것이 빨리 올라가는 길입니다. 파라산 데크입니다. 바람은 살살 불고 있고요. 기온 상당히 높습니다. 파라산 데크 도착. 파라산 정상. 백운호수가 앞에 미세먼지가 있어서 뿌였습니다. 백운산 정사 고분산. 네, 저 앞에 백운산이 보이고요. 비단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해는 중천이고 날씨는 한여름 날씨. 여기는 백운산 가는 길. 백운산 도착. 의왕시 쓰세요. 하나 하나 둘 셋. 오케이. 백운산 의왕시 567m. 네. 뿌연 하늘. 자, 우리 설민 대장님 산행 느낌 한마디. 아주 좋아요. 날씨도 좋고 곳입니다. 예, 예, 좋습니다. 자, 쿠쿠다스님 산행 느낌 한마디. Very good. 이보다 더 좋은 날 없음. 아, 네, 고맙습니다. 여기는 한남정맥 길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 등산객도 있고요. 네, 날씨 좋고. 예, 네, 좋습니다. 예, 무락산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예. 오전 저수지 예, 1800m. 예, 백운동산 무락산 2142m입니다. 예. 내려가고 있습니다. 시속 3.6 km 평균 속도 3.4 km입니다. 예, 건너편 무락산을 가기 위해서 백운산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모락산 우회 등산로 3.2km 내려가겠습니다. 건너편에 모락산 보이고요. 과천호양관 지하도로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5시간 8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3.2km 평균 속도 3.4km입니다. 예쁘게 진달래.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아, 벌써 봄은 왔고요. 아주 색깔이 좋습니다. 모락산이고요.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모락산 등산로. 백운동산에서 왔고요. 모락산 둘레길로 갑니다. 여기도 널찍하니 인도 같은 비단길이고요. 걷기 좋습니다. 모락산 둘레길. 모락산 둘레길 안내도 현이치 따라가겠습니다. 모락산에서 내려가고 있고요. 내려가서 산행을 마무리합니다. 모락산 산림욕장 입구로 마지막 나가겠습니다.